혼자만 메이크업 하는데? 저요? 지울게요. 아, 저... 아니 아니 아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총동문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세 인터뷰 MC를 맡은 오상진입니다. 이번 연세 인터뷰는 동문과의 소통을 위해서 동문의 힘을 하나로 결집시키기 위해 각 학과별 동창회장님 인터뷰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첫 시작으로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장님 김창수 선배님을 만나볼 텐데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 1987년 베네통, 레노마 스포츠, 시슬리, 디스커버리, MLB 등 도입하는 패션 브랜드마다 그야말로 대박을 낸 패션계 마이다스의 손으로 손꼽히는 선배님. 오늘 이 자리에 어렵게 김창수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장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세 상경대학 제27회 동창회장을 맡고 있는 경영학과 8학번 김창수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사실 사석에서 만날 기회가 많은데 정말 말씀도 잘하시고 유머러스 하신데 꼭 이렇게 조명이랑 카메라만 설치되면 약간 조금 어색해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원래 꿈이 정말 연예인이었는데 카메라 공포 때문에 제가 못하고 있었죠. 카메라 공포만 없으셨다면 정말 연예계를 주름잡는 최고의 또 배우가 되시죠. 연예계를 진출하려다가 그냥 연애 결혼만 하게 됐습니다. 계속 이런 유머가 이어지기 때문에 긴장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힘든 자리에 또 인터뷰 응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아니, 또 방송에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먼저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상경경영대학 동창회는 동문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목요 발전의 기함을 목적으로 1969년 창립되어 현재 3만 5천 명 회원들이 국내외 다양한 분야에서 폭넓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대표적인 동문 네트워크입니다. 현재 We are all connected라는 가치 아래 제27대 동창회가 동창회와 모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창회 주요 활동으로는 동문 회보인 연경 포럼 발행, 동문 화합회장 연상 동문 골프대회, 연세 상경인의 밤, 그리고 재학생들을 위한 블루 버터플라이 장학 지원 사업과 동문 멘토링, 모교 법대 법정원 동창회와 교류하는 상법 교류회 등을 통해 동문 간의 친목과 우위 증진을 도모하고 모교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네, 상경경영대학 동창회는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장학회가 있는 것으로 또 알고 있는데요. 앞서 재학생들을 위한 블루 버터플라이 장학 지원 사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연경 장학회는 연세대학교와 상경경영대학의 발전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1989년에 설립되어 연세 상경경영대학 동문들의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학회입니다. 연경 장학회의 대표적인 장학금은 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으로 작은 움직임으로 큰 변화를 일으키는 푸른 나비 효과 캠페인으로 하루에 1,000원씩 한 달에 3만 원을 기부하는 선배 30명이 모여 한 명의 후배를 지원하는 의미 있는 장학금으로 총 280여 명이 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 혜택을 받았거나 받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 버터플라이 장학금의 의미를 담아 기부자가 원하는 인재상과 혜택을 선택하여 기부할 수 있는 기부자 장학금 제도가 있으며 현재 지민호 동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지민호 장학금과 김동준 동문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김동준 장학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재학생들을 위한 동문 멘토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동문 멘토링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진행하고 있는 연세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와 연경 장학회의 전통 있는 행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에는 온라인 신입생 동문 멘토링을 진행하였고 2021년에는 침체된 취업시장에 뛰어들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3, 4학년 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커리어 관심 분야를 중심으로 멘토와 멘티 매칭을 진행하였고 동문 멘토링 행사 이후에도 온오프라인에서 지속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동문 멘토링은 먼저 사회에 진출한 선배와 재학생 후배가 진솔한 대화를 통해 연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선후배 간 화합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동창회 달리 저희 상경경영대학 동창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동창회는 남다른 도전 정신과 상경경영의 핵심 가치인 크리에이티브 리더십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활동이 많이 제약되고 비대면이 일상화되었을 때도 시대의 상황에 발빠르게 대응하여 한층 더 강화된 온라인 네트워킹을 선보이며 그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디지털화 시대에 발맞춘 동문 온라인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작년 10월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면서도 동문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동창회 사상 처음으로 스크린 골프 대회를 라이브 중계 방식으로 진행하여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연상인들의 최대 축제인 연세 상경인의 밤은 온라인 화상 플랫폼인 줌과 유튜브 라이브 중계를 동시에 진행하여 해외 거주 동문을 포함한 천여 명의 동문들이 실시간으로 연결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동문 온라인 플랫폼은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모임이 제한되면서 동문 간 대면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던 소통의 장을 온라인 공간으로 옮겨 그동안 쌓여있던 대면 활동에 대한 목마름을 해소하고 새로운 온라인 네트워킹 공간을 연세 상경경영대학 동창회 플랫폼으로 구현하고자 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동창회와 장학회 소식을 전하고 있으며 추후 동문들의 소통의 창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연세 동문들이 서로 연결되고 화합할 수 있도록 동창회는 동문 네트워킹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창회 회장님을 맡기 전부터 뭐 한참 전부터 동창회 활동을 오랫동안 또 하셨잖아요. 동창회 활동을 시작하게 된 뭐 계기와 또 쭉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언제가 있을까요? 그 24회, 25회 동창회장을 맡은 성영배 회장이 이제 저랑 동문인데 그 한 7, 8년 전부터 나와서 좀 도와라. 그래서 이제 아 뭐 도울 일이 있을까 하고 가서 이제 동문회 일을 해봤더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 이게 왜 이렇게 재밌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우리가 이 한참 감수성이 예민한 대학교 시절을 같은 공간에서 지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쌓은 어떤 그런 이 연대감들이 있지 않나. 뭐 연대라서 연대감이 아니라 정말 연대감이 있지 않나. 그래서 같이 이렇게 같이 놀고 같이 모여서 놀면은 같이 또 얘기하고 이러면은 너무 이렇게 편하고 또 연대감이 막 느껴지고 그러면서 동창회 일이 너무 즐겁더라고요. 몇 년 동안 했는데 갑자기 동창회장까지 하라고 그래서 동창회장까지 하게 됐습니다. 27대 동창회 시작하면서 사실 뭐 팬데믹 시절이었고 또 가장 또 엄중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뭐 사실 오프라인 행사를 전혀 하지 못하고 네트워크를 온라인으로 한번 바꿔보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또 저희 캐치프레이즈를 We are all connected 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에 맞춰서 더 많은 동문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만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다 온라인 행사를 했는데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행사는 작년 그 연세 상경인의 밤을 뭐 온라인으로 해서 더 많은 분들이 모였죠. 그래서 이게 탁 화면을 보니까 막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식사를 끝내고 가족들하고 같이 들어오신 분들도 있고 또 어린 애들과 같이 들어오는 분들도 있고 또 더 나가서 뭐 홍콩에서도 연결되고 또 미국에서도 연결되고 유럽에서 연결되고 그래서 정말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익사이팅한 어떤 그런 이벤트는 아니었지만은 온라인으로 우리가 연결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는구나 하는 그런 정말 연대감을 느끼지 않았나. 그래서 저는 그게 정말 너무 그 인상에 남는 그런 행사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당시 이제 무대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 걱정을 했거든요. 아무도 접속을 안 하시면 어떻게 하나. 근데 이제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진짜 굉장히 감동의 도가니였던 그런 추억이 나면서 그게 기억에 남으셔가지고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동시에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준비하는 저희는 참 두 배로 더 힘들게 됐다라는. 오프라인 우리가 행사할 때 한 700분에서 800분 정도 모셨는데 온라인에서 한 1500분 모셨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딱 합쳐가지고 오프라인에서 한 7,800분 모이고 온라인으로 한 5,000분 정도가 접속할 수 있게 뭐 크게 뭐 많은 욕심을 부리는 건 아니고요. 그게 아니죠. 더 많은 분들이 모이고 더 상경인들이 다 연결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예, 벌써부터 굉장히 설렌 그런 행사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제 마이다스의 손으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이 시대와 트렌드를 읽는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필드에서 또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MLB, 뭐 디스커버리와 같은 레전드 브랜드를 비롯해서 최근에는 세르지오 타킨이나 또 테니스 브랜드를 인수하시면서 야 정말 FNF는 앞서간다라는 생각을 절로하게 만들었던 그런 능력을 또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도 이런 트렌드를 계속해서 먼저 선도하고
또 읽어나가는 능력은 어떻게 또 키울 수가 있을까요? 제가 지금까지 30년간 이 업에 있으면서 네. 얻어낸 인사이트. 아무한테도 얘기하면 안 되는데 이걸 가르쳐드려요? 네. 동문들을 위해서 조금 풀어주시죠. 30년간 해보니까 미래를 예측하는 눈은 없더라고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아, 일단 없다. 아니, 없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나요? 트렌드를 앞서가고 뒤서가고 하는 거는 외부 반응에 누구는 빨리 반응하고 누구는 천천히 반응하고 빨리 반응하는 사람은 굉장히 좀 외부 자국에 민감한 사람이고 뭐 천천히 반응하는 사람은 좀 더 보수적이고 좀 더 안전을 추구하고 빨리 반응하다 보면은 빨리 갈 수는 있지만은 리스크가 있는 거고 천천히 반응하는 사람은 뭐 천천히 반응하지만은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외부 자국에 빨리 반응하는 것 뿐인 거지 미래를 예측한 거는 없다고 봐요. 내다보고 미리 거기 가서 있는 그런 적은 없으셨어요? 그런 거는 예를 들어서 네. 뭐 좋은 것도 있지만 리스크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먼저 가 있는데 아무도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트렌드를 좀 더 앞서가는 사람과 뒤서가는 사람은 외부 자극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과 소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 정도의 차이인 거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거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럼 조금 더 공격적인 어떤 반응을 하는 게 경영적으로는 유리할까요? 뭐 그거는 장단점이 있죠.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이 패션에 관계된 어떤 이런 트렌드를 쫓아가야 되는 그런 업종은 좀 더 빨리 반응하는 게 더 낫겠죠. 왜냐하면 리드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 금융이나 이런 쪽은 괜히 뭐 조금 반응이 있다고 해서 바로 그냥 반응 오면은 리스크가 너무 크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해야 되는 또는 뭐 꼭 트렌드를 빨리 쫓아가지 않아야 되는 부분은 좀 천천히 반응해도 되는 거죠. 이 세상은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거고 한치 앞만 내다봐도 엄청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고 저는 보는 거고 저 같은 사람은 뭐냐면은 세상의 변화에 그냥 빨리 반응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그걸 계속해서 주시하면서 계속해서 읽어나가는 노력을 하고 계셨던 거군요. 뭐 성향이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인스타그램 보니까 뭐 테니스가 뭐 많이 유행하는 것 같다. 그럼 빨리 테니스 해보자. 뭐 골프가 뭐 이렇게 유행하는 것 같으니까 그럼 골프 좀 해보자. 그런 어떤 결단력을 또 실행할 수 있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대단하다고 인정해 주시면 뭐 좋지만은 그냥 성향이 만들어내는 어떤 운 좋은 결과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깨달음을 주는 좋은 또 가르침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거는 필드별로 전략을 조금 달리해야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주신 것 같습니다. 상경경영대학 동창회는 이런 곳이다 라고 막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네. 연세 상경대학 동문회는 즐거움으로 가득하다. 디스커버리 엑스페디션. 순간 PPL을 예. 아 이거 아니군요. 아, 돈도 안 내고 이렇게 쑥 하셨는데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이런 발빠른 반응 전략이 성공의 비결인 거 아닌가. 예예. 연세 총 동문에서 진행하는 연세 인터뷰의 첫 인터뷰로 상경경영대학 동창회장 김창수 회장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ikTok 좀 까마득한 후배지만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또 채널이 널리 또 홍보되기 위해서 좀 특별한 구독 독려 멘트를 또 가능하실까요?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유튜브 구독 채널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이 정도면 다 알아들으시면 뭐 틀렸어요? 수고하셨습니다.